좀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뭐예요? 따뜻한 건가? 어떤 사연일까요? 좋은 사연이겠지? 자, 저기 인도에 어린이 둘이 뛰어갑니다. 형하고 동생이에요. 형은 초등학교 다니고 동생은 7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애들 뛰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어린이 보호구에서 갑자기 나와. 어떡해. 저도 나가요.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미안하다. 너무 놀랐다. 미안하다고 하래, 동생이. 애들은 이렇게 뛰잖아요. 그런데 요 펜스 옆에서 갑자기 아이고야. 여기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니까 미리 멈출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아, 이 사건 경찰에서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권리. 그런데 좀 다치긴 다쳤어요. 다쳤는데 경찰관이 진단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진단서 내면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네. 최소한 벌금 500만 원 이상이에요. 벌금 500만 원 이상이에요. 자, 잘못으로 인정되면, 유죄가 되면. 그런데 아빠가요, 아들을 셋을 키우는 아빠신데요. 보통 보면은요, 우리 아들 다치겠어. 당신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근데 아빠가, 저희 애가 잘못했어요. 그 7살짜리 동생이, 형아, 죄송하다고 그래. 미안하다고 그래. 얘가 본 게 얘가 판단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택시기사분, 저분이 처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단서 제출하지 마세요. 근데 경찰관은 빨리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자꾸. 나중에 결국은 조사받으러 가서 제가 좀 더 조심시키겠습니다. 저희 그 둘째가, 형아 죄송하다고 그래. 이게 정답입니다. 저 그분 처벌 안 받길 원합니다. 간곡하게 얘기했더니 수긍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사는 결하겠습니다. 이거 박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이런 못된 장난을 치는 애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막 본인 잘못을 사과하고 아빠한테 배운 그 예절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아이들이. 교육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게. 근데 이런 교육이 있어야 애들이 차를 무서워하고 민식이 놀이라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전교육,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 아드님은 어떻게... 저희 애들이요? 네.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 차에 대해서. 엄하지요, 제가 좀. 네. 공부는 못해요. 둘 다 TMI 아니에요? 못해요. 네. TMI가 아니라, 네. 하지만 인성이나. 인성은. 이번에 이제 통지표 같은 거 봤는데 인사 잘한다라는 그게 있길래 거기에 너무 만족을 했어요. 요즘에 진짜 그런 애들이 없거든요. 그냥 인사 잘해라. 맞아. 예의가 기본이다,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은 인성이다. 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부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그냥 패를 놨더라고요. 인성이 됐으니까요. 예. 네.